낙낙의 자바 3 디코지 헤드가 어마어마하게 좋거든요. 지금 평가가 너무 좋아요. 작년 후반에 나와서 다른 타사 제품과 뭔가 달라요. 그 다른 걸 여기 사장님이 동영상 올려놓은 걸 제가 한번 틀어볼게요. 자바 3 제품 및 성능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잠시 출발해 나왔습니다. 먼저 세팅은 짧은데 2.2칸대, 3.0칸대, 4.0칸대, 4.8칸대 수초 제거기를 준비하였습니다. 저희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낚싯대와 접촉하는 접촉면의 변곡 설계에 있습니다. 낚싯대와 접촉하는 면의 변곡 설계를 함으로써 낚싯대가 바늘든 굴든 잡아주는 힘을 동일하게 하였습니다. 기존 제품들은 특히 비가 내린다든지 비스리 내렸을 때 뒤에서 밀어보면 짧은데 굵은데 밀리는 정도의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. 저희 제품은 이렇게 변곡 설계를 함으로써 짧은데와 긴데, 가는데와 굵은데 상관없이 잡아주는 힘이 동일합니다. 두 번째 특징은 낚싯대와 접촉하는 면에 고무 재질에 있습니다. 고무 재질을 조금 끈적끈적하게 하여 낚싯대와 접촉하는 마찰력을 극대화시켰습니다. 세 번째 특징은 낚싯대가 들어간 입구를 넓게 설계하여 밤에 보이지 않을 때 낚싯대를 쉽게 장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 이렇게 함으로써 긴 받침대를 사용하는 경우 총알형 뒷꽂이처럼 이렇게 그냥 거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 낚싯대를 거치할 수 있는 폭을 가장 넓게 설계를 하였습니다. 현재 폭이 38mm까지 이상 없이 들어갈 수 있으며 6.5칸대, 국내 낚싯대 기준 6.5칸대의 수축 고무를 감아도 넉넉하게 들어갑니다. 저희 제품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뒷꽂이 기둥이 거치는 팔파의 구멍에 있습니다. 구멍 공차를 도도하게 하여 본드를 굳이 바르지 않아도 낚시 중 헤드가 빠지는 일은 없습니다. 저희 제품은 A형과 B형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. 두 가지 모두 스펙은 동일합니다. 다만 차이는 캡 재질의 차이가 있습니다. 이 부분 재질이 ABS냐, TPE 고무 재질이냐 따라 A형과 B형으로 구분이 됩니다. A형은 수축 고무가 당겨진 상태에서 5, 6대 이하 낚싯대를 사용할 경우 낚싯대를 거치할 때, 여기 이 부분에 장착할 때 보다 쉽게 장착이 됩니다. 다만 A형은 수축 고무가 감겨져 있지 않거나 장대를 사용할 경우 낚싯대 거치가 다소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. B형은 무난하게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뒷꽂이입니다. 사용 방법은 낚싯대를 거치하고 누르면서 뒤로 살짝만 당기면 들어갑니다. 이런 류의 제품들은 장착하고 나서 낚싯대를 앞으로 살짝 밀어주면 잡아주는 힘이 극대화됩니다. 비가 오거나 이슬이 내렸을 때 낚싯대가 뺏길 확률을 줄여줍니다. 낚시 도중 이렇게 수초 제거기를 장착할 일은 없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장착해 보았습니다. 수초 제거기 굵기가 국내 낚싯대 6.5칸대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굵습니다. 무게감이 장난하기 때문에 앞받침대가 뛴 것이 보이실 겁니다. 이렇게 휘어질 정도로 무겁지만 뒷꽂이에서 이탈되거나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. 앞받침대가 뛴 것이 보이시나요? 이렇게 무게감은 상당하지만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.
물을 부어서 비가 오거나 이슬이 내리는 상황을 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 이상 없이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. 네, 희낙낙에서 나온 자바 3 사장님께서 동영상 올린 거를 제가 한번 다시 찍어봤어요. 써보신 분들이 굉장히 좋다고 또 말씀 많이 하십니다.